약간 손이 이상하게 했네요, 이렇게. 어? 방금 서주우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 서주우가 얘 좋아하나봐. 에피소드 3. 수상한 일진이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다른 애들이랑의 접점이 없는데, 그죠? 네, 오늘은 절대 지각을 하지 않으리. 라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나 그곳엔 강하온이 있겠지.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안돼, 이제야 겨우 그때 악몽을 떠쳐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어이? 어, 오늘은 머리에 꽃핀 안 꽂았네요. 그때 되게 귀여웠는데. 꽃핀? 아, 그거 내가 꽂고 싶어서 꽂은 게 아니라, 제 이름은 아훈이에요. 강아훈. 이거 다분히 강아지를 노린 것 같은 이름인데. 우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맞췄으니까 내가 특별히 먼저 이름 알려주는 거예요. 호식이 누나. 아, 누나. 아, 누나라니까 뭐 이상하다, 저게. 오, 야, 갑자기 확 이상했어. 누나. 그러고 보니까 누나, 나 상의 하의 벗은 거 다 봤네요. 아.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누나가 나 책임져요. 따단, 따따단, 딴.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될까? 아훈이가 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무슨 뜻일까? 됐고, 학교나 가라. 머리한테 때리고 싶은데. 어디서, 뭐야? 누나한테 말이야. 똑바로 눈 뜨고 말이야. 어? 어디서 후배가. 잠깐만요. 저 커피 좀, 잠깐만. 도핑 좀 할게요. 안 되겠어. 잠깐만. 다 떨어져. 식은 땀이 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오, 야. 일단 모두 다 마술을 뻗쳐볼게요. 약간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나는 순수하면서 너한테 사실은 관심이 있지롱 하는 그 제스처. 아주 순수하게 대받아치면서 그 대받아침의 내용 속에는 너와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의미를 담은 그 선택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될까? 우와. 어? 왜 아무 말이 없지? 너무 속보였나? 와, 누나 얼굴 되게 빨개졌어요. 와, 되게 하얗다. 오잉, 누나 표정 왜 그래요? 우와, 아훈이는 피부가 되게 좋네요. 크크, 누나는 피부가 되게 빨갛네요. 급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보니 내 얼굴, 보통 홍다무가 아니다. 안면 홍조 있는 거 아니야? 누나, 항상 옷 입고 있는 거 들킨 사람은 난데 왜 누나가 빨개지고 그래요? 누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꽃핀도 꽂고. 나 선택지 실패한 것 같은데. 계속 딴 말했어. 교실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나랑은 많이 친하지 않은 여자애들 몇 명과 서주밖에 없다. 아, 서주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일찍 오니까 이것도 애매하네. 안 그래도 어색해 죽겠는데 여자애들이 마침 매점에 간다며 우르르 몰려나가 교실에는 서주호와 나밖에 남지 않았다. 안녕. 아니, 이 목소리가 아니야. 안녕. 일찍 왔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기에 있다가 끼웠네요. 넥타이를. 인사 먼저 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과거 어느 날의 서주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말처럼 떠올랐다. 얘는 관심이 있는데. 아,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봐요. 아, 완전 창피해. 어딜 가서나 아는 척도 하지마 라고 말한 적이 있나봐요. 아, 그래서 약간 멀어졌구나. 원래 약간 친한 사이였나봐요, 그죠? 뭐야, 또 왜 말을 하다가 말어? 그러는 너는. 어? 그러는 너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아는 척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있을 땐 내가 창피하니까 친한지도 못하고 있다가 교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기억 안 나? 네가 그랬잖아. 나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 아, 이제야 기억이 나나 봐. 애들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자리 피해줄게. 쾅! 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여주도 이상해.
어디야, 또 늦어? 유나가 제일 멀쩡한 것 같아. 아니, 이미 도착해서 운동장에 앉아있어. 뭐야, 또 무슨 일 있었어? 지현우가 괴롭혀?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친하게 지냈다가 멀어졌단 친구 있잖아. 내 라이벌. 아, 나왔다. 찍찍 나왔다. 너 라이벌? 있잖아, 그 남자 베프. 옛날에 친했다 했던. 어느 날 갑자기 너한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해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일진들이랑 어울리고 있었다는 못된 놈. 근데 갑자기 걔는 왜? 오늘 아침에 걔가 나한테 말 걸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말 걸더라. 허, 자. 엥? 걔가 우리 학교였어?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았다. 와, 타자 짱 빨라. 굿 타자. 얘 목소리 뭐였더라? 기억 안 난다. 혹시 다 보고 있었어? 나도 타자인데, 굿 타자. 아, 승현이도 안 될 것 같아. 응? 나 포지션이 타자라고. 이걸로 공 탕 하고 치면 완전 난리나. 아, 타자라고? 내가 혼내줄까? 이걸로. 탕. 응? 아니, 아니, 미쳤어. 왜? 멍멍이잖아. 아, 걔 말하는 거구나. 걔? 아, 뭐,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친구야. 이거 사. 아, 너무, 네, 보니까, 모 아니면 도다, 성격, 그죠? 이런 성격 너무 힘들어. 그럼 안 미워하네. 응? 진짜 미워하면, 내가 혼내준다고 했을 때 좋아해야지. 아,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서운함? 터가 좀, 여기 스매크르나 봐. 내가 운동장을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를 주웠어. 갑자기? 아주 거대한 쓰레기. 너 키울래? 어, 뭔데? 아! 내 가방! 이거 내 가방이잖아? 그새 금은 새로 산 거, 이거 주인공이 가방 여러 개가 있네. 이게 한, 이거 일곱 개 있나 봐요. 매일매일 이렇게 멜 수 있게 똑같은 걸로. 아, 차가워. 설마 내 손 좀 씻었다고 이러는 거야? 맛있었겠다, 어? 이것도 무슨 소리, 야, 대화가 안 통해. 여기서 혼자 아이스크림 까먹었나봐. 아,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울엄마 닮아서 원래 여름 빼고 손이 찬 편이긴 한데. 고마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잘 키울 거야? 뭘 또 키워, 가방을. 어? 뭔 말이야, 나. 난 승현이랑 대화가 안 돼. 승현이 뭐야? 쟤 뭐야? 뭐가 안 돼. 승현아, 자, 들어봐. 이제 네가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우리가 개념을 하나 정립해야 돼. 키울 수 없어. 가방은 무생물이야. 가방은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승현 씨, 가방은 키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왠지 1번 해야지 잘 될 것 같아. 알아서 이렇게 걸러들을 줄 아는 그런 필터를 스스로 갖춘 사람이야말로 승현이와 이렇게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아니야. 아니면 아예 맞춰줘야 되나? 응, 내가 잘 키워볼게. 그러니까 이제 가방 돌려주라 해야 되나? 그러자, 장단 맞춰주자. 아, 3번을 좋아할 것 같아서 2번을 하고 싶다. 그 마음 다분히 공감이 가나? 잘 크나 가끔 구경 갈 거야. 근데 이걸로 끝이야? 그럼 안 줄래? 이번엔 또 왜? 훈련 받느라 새벽부터 뛰었더니 배고파. 아, 그럼 삼각김밥이라도 사줄까? 아니야, 고구마빵이잖아. 별로. 그럼 컵라면? 그래, 고구마빵에 빠졌잖아. 그래, 눈치 좀 챙기렴. 아, 맞다. 너 그거 좋아하지? 그럼 그거 사줄게, 가자. 별로야. 또 왜? 아, 좀 피곤하게 하네. 세 개 다 사줘야지. 아까 말한 거 다. 아, 좋아. 다 사줄게, 가자. 거기 비어있는 두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지현호랑 정지성이 자리가 맞나? 이놈들 또 어디서 뭔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누구인가? 누가 결석 소리를 내는가? 아이고, 선생님, 천 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힐링 소리를 내었는가? 천 원 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지현호와 정지성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거 아니야? 어, 뭐야? 데이트. 누나, 나 오늘 맛있는 거 해주면 안 돼요? 왜 밥도 못 먹고 다니냐고요?
아, 그거야 엄마한테 등짝 맞고 쫓겨나. 몰라요. 맛있는 거 해드리기 전까지 말안 해줄래요? 뭐지? 갑자기 이게 뭐야? 다음 스토리 보고 싶은데 아훈이랑 데이트해야 돼? 그럼 주말이라고 하고 아훈이랑 한번 가보자. 찜질방 데이트해볼까? 노멀 데이트. 찜질방 복수극. 헉, 피곤해. 이렇게 근데 갑자기 돼도 돼? 그죠? 무슨 첫 데이트가 찜질방이야. 입 찢어지겠어요, 누나. 보잉? 누나, 안녕. 아훈아, 여기서 뭐해? 어느새 말 놨네요? 키루떠. 사실은 누나 있잖아요. 나또 쫓겨났거든요. 진짜 애궁. 그래서 못 돌아오셨던 거야? 밤 되니까 날씨도 탈살한데. 이거 왠지 학교 스토리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훈이랑 뭐 갑자기 친해진 느낌이야, 그죠? 부른다고 데이트를 하네. 누나, 아훈이 지금 뭐 완전 얼어버릴 것 같음. 따뜻한 데 가고 싶어요. 그래,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 추우면. 어디를 가야 할까? 따뜻한 거로 마실래? 누나, 그럼 나는 춥고 누나도 피곤하니까 우리 찜질방 가서 놀까요? 싫으면 거절해도 돼요. 나 찜질방 안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럴까? 왜 이렇게 애들이 그냥 절친인데. 좋아요. 아훈이랑 찜질방으로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고 있었다. 누나, 나랑 자리 바꿔요. 기침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눈치 줘야 돼. 아저씨 지나갈 때. 아, 진짜. 나저 아저씨 짱 싫음. 잠깐만요. 내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올. 아니야, 괜찮아. 아, 너무 애기가 패기가 넘친다. 아, 왜 말려요? 기다려봐요. 내가 딱 가가지고. 괜찮아. 우리가 좀 돌아가자. 으휴. 내가 정말 누나가 말리니까 참는다. 누나, 여기 식혜 마셔요. 내가 사놨어요. 고마워. 아리가또. 식혜를 쪽 빨며. 나도 저거 양머리 하고 싶어. 어이구, 바보 누나. 저것도 못해요? 일로 와봐요. 애들 옷을 근데 찜질방 복을 입히려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0시 지나면 미성년자 출입금지 아닌가? 셧다운제 안 돼, 찜질방은. 아훈이가 들고 있던 수건으로 그만 양 모양을 만들어 내더니 내 머리 위로 꾹 씌워주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양수건 쓴 여자 중에 누나가 제일 귀여운 듯. 아훈이 거는 내가 접어줄까? 나 이젠 접을 수 있을 것 같아. 힝, 괜히 말 돌린당. 콜, 좋아요. 바닥에 앉아 아까 아훈이가 접었던 걸 기억해내며 이리저리 수건을 접어보고 있었는데. 누나, 잠깐만. 응? 이거 진짜 아픈데. 애가 나쁜 아닌데 나쁜 애네요. 이거 진짜 아파요, 그죠? 강아온. 원래 계란은 이렇게 깨먹어야 제맛이잖아요. 너만 그렇겠지. 누나, 그래도 주네. 맛있어, 미미. 다시 껍질까기에 몰두한다. 누나. 복수다. 복수는 복수를 나눈다. 계란은 이렇게 깨먹어야 제맛이라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둘이서 계란 반판을 먹어치우고. 찜질방 벽에 늘어지게 기대어 있었다. 근데 배부르니까 졸리다. 누나, 나 누나 무릎 좀 쓸게요. 당돌한 녀석 좀 봐. 안 돼. 배고 누워버린다. 어디서 감히? 남녀 칠세 부동산 그랬어. 잔다며. 왜안 자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크크, 내 맘. 근데 누나, 왜 화장 안 지웠어요? 뭐, 화장을 안 했으니까. 에이, 거짓말. 혹시 나한테 막잘 보이려고 안 지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봐봐. 쑥스러워한다. 근데 누나 되게 예쁘네요. 뭐라고? 다시 말해줘요. 왜요? 두번 듣고 싶으니까? 흐흐. 아, 계란을 하도 먹었더니 목마르다. 나 음료수 사러 가야지. 같이 가요. 나는 사이다. 아훈이는 먹을 줄 모르네. 찜질방 식혜지. 근데 왜 누나는 화장 안 하고 다녀요? 나 쓰러질까봐. 너무 주접이 너무 심한데, 얘. 조용히 해야 사줄 거야. 헐, 조용. 아니, 그래서 뭐 마실 건데. 그러게, 너무, 너무 오래 있는데? 솔의 눈, 좋다. 보디언 사줘라, 보디언. 저기 아훈이, 강아훈 뭐 해? 아는 사람인가? 데자와 이런 거, 실론티.
어떤 아저씨 뒤로 슬금슬금 몰래 다가가며, 크크크. 아훈아, 너 뭐해? 쉿. 아훈이가 가리킨 곳은 아저씨 주머니에 꽂힌, 저게 뭐지? 담배. 뺏어 도망치는 신용을 하며, 크크크크흐. 얘 졸도범 아니야, 이러면? 훔치려고? 아, 학생. 살 거야, 안살 거야?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아, 죄송해요. 스이마셍. 아, 뭐야. 나 300원밖에 없어. 음료수 이렇게 비싸. 아훈이를 말린다. 미니 일러스트와 호감도 플러스 10이래요. 아, 일러스트 보고 싶다. 한번 걸려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모른 척 한다. 일단 모른 척 하자. 아줌마,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훈이 보기 전에 빨리 숨어버려야지. 담배를 왜 훔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 누나! 누나 어디 갔지? 내가 칭찬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아훈이한테 실망이다. 누나! 그대! 도둑자 왔다! 엄마야!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뭐냐? 어? 오, 지금 담배를 훔쳤지? 아재 아니야! 아, 훔친 거 아니에요.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아까 그 아저씨인가? 그리고 잘못은 아저씨가 먼저 했잖아요. 버리려고 했다고? 아저씨가 먼저 잘못을 했다고? 아, 나는 바보야. 왜또 갑자기 얘들아. 설명 좀 하면서 대화하자. 아저씨의 얼굴을 다시 보고 나서야 무언가 떠오른 나는 아저씨에게 대신 사과드린 후 아우디를 끌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제 보고 나서 알아챈 거지. 그러고 나서 자책을 한 거죠. 길빵하다 아저씨였던 거야. 나 아까 그거 훔친 거 아니에요. 알아. 흐흐흐. 엥? 알아요? 아까 길거리에서 우리 앞에서 담배 치면서 가던 그 남자 맞징? 그래서 아훈이가 혼내주려고 했던 그런 거잖아. 헐, 맞아요. 누나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 고마워. 아훈이 이러다 눈물 빼겠네. 아, 귀엽다. 나 아훈이 짱 좋아. 헐, 그거 내 말투인데. 헤헤, 나도 누나 짱 좋아요. 아, 아훈이 힘들어. 아훈이 당분간 만날지 맙시다. 데이트는 끝났고요. 아, 힘들다. 학교를 가죠. 에피소드 4. 잊고 있었던 기억. 학교에 도착해 책을 가져다 놓기 위해 사물함을 열었다. 어? 핫팩. 추워. 겨울도 아닌데 웬 핫팩이야? 이거 걔다. 승현이다. 그러게. 이거 내가 넣어놓은 거 아닌데. 내가 보고 싶었고. 손 모양이 이상한데? 내가 보고 싶었나 보군. 지원우가 왔으니까 나는 다시 지원우 옆자리로 앉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앉았던 대로 유나 옆자리에 앉으면 되는 걸까? 저 있잖아. 뭐 왜? 아, 그게. 어? 뭐야, 봐봐. 많이 다쳤어. 뭔 상관이야? 아, 여기 이마 긁혔구나. 시가, 후식, 자리로 가자. 멍한 정신으로 유나에게 이끌려 자리까지 왔다. 다 주변에서 정말 잘 챙겨줘, 주인공들은. 주변 애들이 너무나 다 친절하고 다잘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죠? 갑자기, 일진들은 다 그런 건가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친했다고 생각해도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일진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도 안 하겠지. 그냥 나는 한낱 셔틀이겠지. 몇 마디 좀 했다고 친한 척 한다고 생각하겠지. 서주호처럼. 괜찮아? 서주호, 내 번호 알고 있었구나. 왜 답장 안 해? 너 지금 핸드폰 보고 있잖아. 넘겨버렸어. 할 말이 있어. 이따가 얘기 좀 하자. 나는 너랑 할말 없어. 아싸! 후식이랑 안유나가 제일 좋아하는 잠바 넣는 날 갑자기 또 급식 시간이야. 완전 맛있겠다. 아, 후식, 너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뭐야, 왜 그러는데 너답지 않게. 너 계란 반판은 먹을 수 있는 애잖아. 아, 그냥 속이 좀 답답해서. 유나야, 너 이것도 다 먹어. 엎드려 잠이나 잘까 하는 생각으로 담요로 베개를 만들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야, 이거.
4,000원? 빵 사와? 한가하게 잘 시간 있으면 빵이나 좀 사와. 아니야. 뭐 사올까? 너는 그러니까 분명히 초코빵이었지? 13 동안 뒤돌아서 그치 안 나가면 나한테 뒤진다. 다녀올게. 빠르게. 여기. 뭐야, 초코롤? 너 초코빵 좋아하잖아. 응, 왜? 아, 안 먹어. 나 초코롤 제일 싫어해. 왜? 그거 좋아하나 보다. 벗겨먹는 고우수 좋아하나 보다. 이 로켓단의 초코롤이 아니라. 그래. 아니야, 분명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 나 기억해. 아, 그런가? 나를 챙겨주는 건가? 아,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사오라고 해놓고 나를 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초코를 좋아할 땐 언제고 하면서 나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걸 굳이 너를 탓하진 않겠지만 살짝 탓하는 척하면서 너에게 초코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거지. 그런 느낌. 좋다고 할땐 언제고. 그래. 나는 너가 좋아하는 거 기억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모두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심으룩해 하면서 내가 원래 변덕이 심해. 네가 아무거나 사오라며. 어쭈? 어? 폭력이야? 지금 나한테 말 대다. 아야야야. 다섯 셀 테니까 빵봉지 까라. 나쁜 자식. 더럽게 빨리 샌다. 여기 다 뜯었다. 스티커나 가져도 돼. 셋셀 동안 그빵 입에 물어봐. 앙, 됐어. 됐지? 맛있냐? 어. 아직 안 때렸는데, 딱. 아야야야. 호식 오늘도 셔틀 실패했네. 근데 내 이름을 알아? 내가 너처럼 멍청한 줄 아냐? 한대더 맞을래? 아니. 빵 선택 실패했으니까 그냥 너다 먹고. 방금 딱 밤은 너 때문에 돈 날린 벌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부터 내 옆에 앉아서 필기셔틀 하라고 했지. 오늘만 앉으라고 안 했거든. 무슨 말인 줄 알지? 똑바로 말해. 네가 원하는 발을 확실한 워딩으로 나에게 요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는 미안. 고의는 아니었다. 나 간다. 드르륵. 사과할 줄 아네요. 그래도 너무 답답해.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다 들린다. 안 갔어. 아빠 안 잔다. 깜짝이야. 그래도 병 주고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럼 쉬어라. 엄마야, 무슨 귀가 이렇게 밝아? 뭐야? This is competition. 질투의 시작. 라이벌이다. 아, 이 노래는? 아주 옛날 초창기에 제 유튜브 엔딩송이었죠. 시가, 나가자. 체육이 그렇게 좋아? 난 별론데. 아, 그리고 오늘 3반이랑 체육 같이 한대. 지난번에 시간표 변동돼서 체육쌤이 3반이랑 우리 반이랑 동네 동시에 진학을 했다더라. 3반? 3반이면 그 류설이란에 있는 반잖아. 엄청 예쁜. 나 그냥 뭔가 걔 눈빛이 너무 세서 그런지 좀 그냥 느낌이 별로야. 주호야, 설아, 주호야, 오늘 우리 반이랑 너희 반이랑 같이 수업한대. 들었어? 응, 들었어. 근데 설아, 너 머리 했구나. 역시 이거 알아봐주는 사람은 주호 너밖에 없다. 주호가 다른 여자애들한테 저렇게 예쁘게 웃어주는 거 처음 봐. 주호랑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주인공은 혼자 니트 입고 있는데. 응, 정지성, 말해봐. 나 화장 이상해? 저번에 너도 예쁘다고 했잖아. 나는 당연히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아는 지연호라면, 그래, 우리 꼬부기. 우리 꼬부기처럼 수수한 스타일이 좀더저 녀석 취향에 가깝지. 꼬부기? 근데 쟤는 누구야? 왜 꼬부기인데? 아, 지연호 전용 셔틀이자 우리들의 부셔틀. 꼬북꼬북한 가방 메고 다녀서 그렇게 불러. 귀엽지? 뭐야, 혹시 그 지현호 여친 사칭녀? 미쳤어? 저걸 살려뒀어? 지현호, 그럼 설마 그 뽀로로도 쟤야? 순간 류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걸 느꼈다면 착각일까? 자, 조용히 해라.
담임쌤, 시간표 변동으로 수업이 꼬이는 바람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체육을 무려 50분 동안 맡게 됐다. 절대로 리스트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짝피구나 해볼까 한다. 3반이랑 8반 인원수가 안 맞다고 들었다. 우리 8반에서 3명 정도가 3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있는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섞어서 침 나면 되지 않아요? 반 구분 없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너희가 알아서 진행을 해라. 공을 줄 테니 알아서 50분 때워라. 나를 잠깐 한번 쳐다본다. 어? 왜? 짜증나게 넘어지지 말고 공 온다 싶으면 잘 피해 다녀. 지현호, 뭘 챙겨? 자기 몸 자기가 간수해야지. 정지성, 시작하자. 뭐야, 어떻게 짝이 된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나의 매력도에 따라 이어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력도 26인데, 얘는? 류설, 오늘 보통 때랑 눈빛이 다른데? 얘가 마음먹고 도끼 품으면 장난 없는 애라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든단 말이지. 후회하지 않겠어? 아, 이대로 진행하면은 주인공이 류설이랑 짝되나 봐, 그죠? 맞네. 그럼 류설이랑 지현호랑 같은 팀, 김준호랑 꼬부기가 우리 팀이다. 시작한다. 류설 운동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 무슨 도끼 품은 것 같아. 공이 맞는 소리가 아닌데? 이건데. 호시, 괜찮아? 미안. 그래도 맞는 소리만 좀 컸지. 아프지 않았을 거야. 괜찮지? 뭐야? 괜찮아? 응. 조우야, 이것 봐. 난 하나도 안 괜찮고 엄청 아파. 꼬부,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야? 응. 괜찮으면 됐어. 얘가 좀 실수로 공을 잘못 던졌나 본데, 그만 일어나라. 얘 성격에 사과하는 거 보니까 미안하긴 한가 보다. 류설, 너도 조심 좀 하지. 오늘 유난히 좀 극적극적이다 했다.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실수잖아, 응? 많이 힘들면 스팀에 가서 좀 쉬던가. 응. 에피소드 5. 세상의 기준, 그리고 편견. 지성이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꼬부기한테 붙잡혀 등교해버림. 네가 붙잡는다고 붙잡혀지는 얘긴 했었냐? 신기하다. 언제나 그렇듯 책을 넣어놓기 위해 사물함부터 열었다. 오늘도 핫팩. 뭐야, 오늘도 있어? 며칠째야?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 혹시 걔 아닐까? 최승현인가? 그 운동 잘하는 야구부 있잖아. 나 얼마 전에 일찍 온날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걔가 우리 반에 있다가 모자꾹 눌렀어. 급하게 나가려고 봤거든. 맞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내손 차갑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야, 또 어딜 가? 아, 지현우구나. 네 자리 뒤로 찾아다녀. 아, 맞다. 자리에 앉아. 허진수다. 뭐하냐? 아, 허진수다. 한동안 잠잠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중에 연락하지 마. 야, 대답을 하지 마, 그럼. 너 지금 나 개무시하냐? 야, 너 남친 있다는 거 거짓말이지? 지현호 포사로 해놨던 것도 쇼였지? 조만간 보자. 뭐야, 얘는? 야, 얼른 차단을 안 하고 뭐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시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야, 여친. 딴 남자랑 연락하시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그때 프사 한번 잘못해놓은 것 때문에 모든 게다 꼬여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꼬였다기에는 별로 되게 순탄한 것 같은데? 후식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꼬, 너 울어? 뭐야? 왜?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얘도 가지가지 한다. 어쨌든 결국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선생님께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댄 후, 양호실로 내려왔다. 뭐야? 맥락이 없어, 맥락이. 범생이가 수업 땡땡이 친다. 맞아. 나 오늘 땡땡이야. 너는? 그러는 너야말로 땡땡이 아니야? 아, 이것도 어려운데. 약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3번은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약간 사연 있는 듯한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나 오늘 땡땡이야. 그러면은, 얘 요즘 따라, 오늘따라 좀 분위기가 다른데?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맞아. 나 오늘 땡땡이야. 너는? 나도 땡땡이. 왜냐면,
이거. 얘는 팔꿈치일까요? 무릎일까요? 다쳤어. 완전 아프겠다. 부었어. 그러네, 피좀 봐. 완전 빨갛게 부었. 눈이, 아! 그 순간, 내 교복 안주머니에 있는 핫팩이 순식간에 확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저기, 매일 아침마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넌 뭐가? 몰라. 고맙다고 해주니까 고마워. 뭐야. 이러고 끝났어. 집에 가는 길. 진동 소리. 서주호다. 받을까? 연락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할까? 차단해, 그냥. 여보세요? 받았네. 아이구야. 괜찮아? 너는? 허진수. 나 진짜 할말 있어. 다 오해야. 내가 지금 뭐가 태사가 바뀌었는데? 왜 서주호가 끼어들지? 내가 경고했잖아. 조만간 보자고. 이제 땡케 갔네요. 오랜만이다. 후식.